유년부 2학년 조태현입니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와 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나라 사랑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자 응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1909년 10월 26일 31살의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자극한 후 가슴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꼬레아 우라를 세 번 외쳤습니다. 대륙 침략에 야욕을 불태우던 일본에게는 가슴 철렁한 외침이요, 끼어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립의 횃불을 지켜들게 했던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를 열거하며 자신의 행동은 테러가 아니라 민족의 죄인에 대한 처벌이었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안중근 의사는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감옥으로 편지를 보내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리,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무성의를 초월한 위대한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깨진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잠자던 민족의 가슴에 횃불을 던져 모두를 깨우고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32세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나라의 보배이며 진주한 국방력이라고 이 연사 힘